조금만 있으면 딱 문 열자마자 그냥 꽉 막혀 있는 아파트의 빌딩에 저녁에 나가봐도 별빛 하나 안 보이고 맨날 불 다 켜져 있고 또 집은 또 얼마나 좁아요. 서울에서 1인 가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을 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좀 나와서 자연을 좀 즐기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오랜만에 해서 좋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다가 여기 나오니까 이제 탁 트여 있고 동물들이랑 교감도 할 수 있고 도시에서 있으면서 묵었던 그런 노폐물들이나 이런 게 되게 바깥으로 많이 배출되는 곳인 것 같아요. 따뜻한 그런 온기를 또 그 비운 곳에 많이 좀 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어요.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. 위화감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안도감이 막 든다고 해야 되나? 직접 여기서 키우시는 것들을 저희가 채취해가지고 버린가? 저녁에 만들어 먹었거든요. 비건 빌리지 음식 진짜 최고였어요. 특히 직접 산나물을 캐서 같이 조리해서 먹고 뭐지, 망초? 이거 망초. 어떤 게 민들레고 어떤 게 질경이고 어떤 게 얘는 민들레와 고추장.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. 정갈하고 깨끗한 맛? 자연에 되게 가까운 맛? 매번 나오는 음식들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음식들이었는데 내가 어딘가에서 밥을 먹을 때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. 어, 미안해.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던 거랑 1박 2일 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사실 제가 낯가림이 진짜 심한 사람인데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생활 체험도 같이 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고 늦은 시간까지 얘기도 나누면서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. 약간 천연 비누 이런 것도 맨날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런 것도 만들면서 막 소 울음소리 들으면서 막 비누 만들고 스킨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. 좋나요? 완전 좋아요. 핸드폰을 거의 안 봤어요. 서울에 있었을 때는 계속 달고 다니고 길 갈 때도 핸드폰 보고 뭐 하고 집에서도 자기 전까지 뭐 끝까지 눈 부릅뜨면서 핸드폰 봤는데 여기 와서 핸드폰을 볼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났고 오케이. 젊은 청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면을 경험하고 찾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구나. 귀촌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. 항상 이런 시골살이를 좀 동경해 왔어요. 나중에 차후에 이렇게 나도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. 네, 그렇게 살고 싶어요. This is a community, so members here, we live together as a family. And then we also try to share a lifestyle. So that's why, for example, you're here today, guys, to spread our ideas and view of life. 채식을 좀 더 재밌고 쉽고 편하게 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커뮤니티고요. 내가 내 몸을 생각을 해서 좀 채식을 시작을 하고 그거를 유지를 하도록 같이 그렇게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. 아쉬워요. 저희도 아쉽습니다.